이런 인상을 주고 말았습니다. 주고 말았습니다. 이게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사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일어난 사태가 우려되는 방향으로, 우려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즉,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한 그 시점에서 바로 그날 제가 썼던 이것대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무현 씨의 죽음을 증오와 갈등의 폭판으로 몰고 와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언론이 일제히 서으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 그 주식이 될지 모른다.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게 돼 있어. 그 사람 생전에 그 사람하고 미워했던, 좋아했던 것을 떠나서 한 인간의 죽음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선택한 사람의 그 자살이든 어떤 형식이든 그 결단에 대해서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제3자가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쿵 저렇쿵 농심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사치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었는데 첫날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바람에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이 장례 기간 중에 과연 한국 사람들이 경건한 마음을 가졌느냐, 고인에 대한 애도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우러나왔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쟁점이 있습니다. 쟁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도한 것은 뭐 텔레비전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눈에 많이 걸리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공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 보낸 과환을 상가에서 짓밟아 버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보낸 과환은, 그게 현직 대통령은 입든 곱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적 지위는 뭐냐는 거예요. 행정부 사법부 국회에서 행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준 과반은 따라서 누구도 짓밟을 권리가 없어요. 그것은 대한민국을 짓밟는 겁니다. 국가를 짓밟는 겁니다. 부숴버리는 장면이 아주 텔레비전에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보냈어요. 또 보내니까 그것은 저 구석에 처가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반드시 짓밟은 데 대한 사과를 요구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경찰이 어디에 있었길래 대통령 화환을 보호를 제대로 못합니까? 대통령 보낸 화환을 짓밟는 그런 분위기 같으면 보통 사람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회창 총재 국회의장 같은 사람이 거기 가서 봉변을 당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주권기관의 대표자입니다. 대통령 다음이 국회의장이에요. 자, 국회의장이 봉변을 당한다. 원상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나라는 안심하고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공변을 당하고 계란 맞고 해서 결국 용산을 못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회창 총재하고 노무현 씨와 인연해서 이회창 씨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회창 씨가 노무현 씨한테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나 그거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회창 전 총재는 오히려 노무현 씨 측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이에요. 피해를 받은 사람.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잊지도 않은 이회창 씨 아들 병역 의혹을 제기를 해가지고 거기 KBS, MBC가 합세를 해가지고 한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다루니까 1등을 달리던 이회창 씨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노무현 씨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이회창 씨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아니,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상하러 온 사람한테 계란 던지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런 장례 문화는, 더구나 그게 국민장입니다. 국민장은 국민이 다 동기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돈을 온 사람을 상주 쪽에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면은 이게 경건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순수하게 가지려고 했던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반대했던 사람들 마음도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아주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렇게.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이명박 전직 대통령이 그 말을 하는데 야유를 욕설 세계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사람이 조상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장례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 인간의 의식 중에서 결혼식보다도 장례 문화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장례는 어느 나라든지 아주 엄숙하게 합니다. 장례하는 동안에는 사람의 죽음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적과 동지도 없어요. 영화에도 보면은 마피아들도 서로 사주기 듣다가 하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장례식 할 때는 사주기 쪽에서도 오고 해가지고 그 순간은 안전이가 되는데 그거는 명색이 국민장이면 사실상 국민장을 다 주관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국민장은 주인공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 본인에 다 이거 침을 뱉는 이런 걸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동시에 이것은 이명박 현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뜻은 뭐냐? 대통령이 이런 큰 사건이 나면은 국가의 입장에서 분명히 밝힐 거는 밝히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야 이게 또 제2의 촛불 시위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 쪽에 자유해야 되겠다 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권위와 법의 원칙을 스스로 양보를 해버리니까 고맙다는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만하게 보여가지고 마치 가해자로 지금 대가 없습니다. 지금 이 과정은 작년 촛불 난동과 비슷한 과정을 지금 밟고 있어요.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어요. 작년 촛불 시위와 비슷한 게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 작년 촛불 시위는 MBC가 선동해가지고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합니다. 라는 거짓말에서 시작이 됐어요. 거짓말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번 이 장례 사태는 어떤 지금 거짓말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책임은 이명박과 검찰이 보복 수사를 했기 때문에 자살로 몰아갔다 하는 거짓말이 지금 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작년에 그런 거짓말이 터뜨려질 때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 한 사람은 가만두지 않겠다. 법대로 처리하겠다. 국민들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계속 잘못했습니다 하고 소통의 부족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협상이 나서 잘못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 대통령이 사과하니까 분명히 미국산 쇠고기에 문제가 있다. 위험하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60%가 속아 넘어가서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야, 대통령이 국민장까지 하고 저렇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법안을 계속 보내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잘못한 것이 있지. 그러니까 맞아. 이것은 보복수사야. 이렇게 사람들이 믿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작년 보면은 그래서 촛불 난동자들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데모하는데 다소 법안 지키고 해도 무슨 상관이냐. 야간 집회도 마음대로 하겠다. 나중에는 유모차에 애 실어가지고 끌고 나오고 정교조가 학생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은 세계에서 두 살짜리가 돌도 안 지난 아이가 데모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세계에서 몇 등 가는데 양소 소비량이 제일 많은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됐어요. 이런 판이 벌어집니다.